이거 먹고 이 찍으면 방송 나오는 기가. 안녕, 나는 주필선이야. 그러면 닌 나중에 누구 백댄스 하고 싶냐? 엄정아. 내 꿈이 엄정언니 백댄스 하는 거거든. 빨리 거제 떠가 서울가가 실력 발휘 좀 해보려고. 서울가 할까면 안 되나? 니 서울가 뭐 할 꿈이니? 에이코. 나중에 유명해지면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인방 하리. 안녕, 넌 짱미나. 나이는 19살이고 주필선이 제일 친한 친구. 미나 반점 딸내미라카. 미나 반점이요. 학교에서 모르는 애가 없을걸. 주필선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춤은 내가 자보다 조금 더 잘 춘다. 체어리딩은 뭐 처음 해보는데 뭐 척하면 척 알겠나? 어째? 이것도 재밌다. 니 춤 배우고 싶으면 얘한테 얘기해. 필선이도 뺏기고 축구도 뺏기고. 이게 뭐지? 나 찍는 거야? 내 이름은 윤치영. 거제상과 골키퍼. 뭐고 저거? 막은기가 맞은기가. 저 정도로 못하는 것도 능력이다.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골때든 필선이든 내가 다 지킬 거다. 자신 있습니다. 두고 봐라 필선아. 안녕, 나는 세연이라고 해. 서울에서 치어리딩 하다가 거제로 오빠 따라서 전화 왔어. 고개 들고 가슴 펴고. 여기에도 치어리딩부가 있어서 리더를 맡게 됐는데 얘들이 형태가 좀 이상해. 솔직히 얘네랑 같이 잘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다. 내 자신은 파이팅. 안녕, 나는 배소희. 춤출 줄은 모르는데 그냥 언니 아들 따라다니는 게 재밌어서 들어왔다. 매니저 너무 좋아요. 와, 지구는 99년 12월 31일에 멸망할 거거든. 한번 사는 인생,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기다. 안녕, 나는 정순정. 내가 솔직히 춤은 제법 추기는 하는데 컴퓨터랑 진짜 잘 다루었거든. 음악 기술 담당으로 뽑혔다. 내가 우리 팀에서는 유일한 인텔이라서 다들 내한테 의지 많이 한다. 내 이름은 권영순. 중학교 때 내 별명이 비용세였다. AFKN 미국 방송 보고 배워가 완전히 춤 복사기다. 춤 복사기. 옆에 강아지 뭔데? 봉구는 제 동생인데 얘. 봉구야! 봉구야 인사! 말 좀 해봐라! 반갑다. 내는 염상미다. 사거리 불란서제가 2층 태권도 집 딸내미다. 넌 태권도 배워본 적도 없다. 그래도 몸 쓰는 건 자신 있어가 이번 기회에 춤 한번 배워볼라. 반가 반가. 내는 세탁소 쪽딸 고유리. 필수언니는 방송 타고 싶어 죽을락하던데 내는 이미 방송도 탔다. 세상에 요런 일이에. 거제도 옷만 된 여고생 평범한 내 나온다. 춤도 추고 옷도 만들고 일단 백이지. 나는 각기 방제. 선글라스? 태양 좀 피할라고. 내 각기 춤 좀 춘다. 이번에 치어리딩을 처음 줘봤는데 재밌대. 소르, 방금 내 좀 멋있었지 않아? 고개 들고 가슴 넘어!